자, 비교 또 하는 거지. 네. 로그라는 게 무슨 말이야? 통나무야. 미국에서는 세라, 너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야. 빨리 개선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어때요? 그네 생각이 틀렸어. 네 생각이 틀려. 네, 맞아요. 네 생각 빨리 고쳐. 안 고쳐. 한국에 오면 또 이러지 않나? 네. 엄청 많아요. 한국 문화가, 그래서 한국 문화를 줄다리기 문화라고 해서. 아, 그런가요? 미국, 캐나다는 줄다리기 문화 있어. 없어요. 없어. 내 생각이 맞는데 상대방이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저 변호사 사무실 찾아봐. 네. 아까도 내가 KT 실장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지금 변호사 지금 사가지고 지금 소송하잖아. 지금 아, 네.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물을 오래 마시면은 그그 동네는 수문화라고 SUE. 네. 아, 네. SUE가 무슨 고발하다요. 말이야? 수문화라고 그러죠. 수문화. 미국 캐나다는 수문화.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는 소갈이 하는 환자들이 없어요. 뭐 열받아서 잠이 안 오느니 어쩌느니. 그런 사람 아니 그냥 변호사 사면 되거든. 아 내가 마음이 좀 찝찝하다. 아, 저 자식이 말이야.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뭐, 내 권리가 약간 침해되는 것 같아. 기분 네. 나쁜데? 내 인격을 못 오겠어? 변호사 가서 변호사 비용이요. 서울보다 절반이에요. 네. 대신에 북미 애들은 서울 애들보다 수입이 두배 이상 좋잖아. 네. 수입은 두배 이상 좋은데 변호사 비용은 절반이다. 그러면 4대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로스쿨을 자꾸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는 그냥 조금 찝찝하면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질러버리네. 아, 그러네. 특히 저 사부하는 사람들은 네. 퍼스널 변호사가 회사에 하나 있어. 네. 뭐 사적인 업무까지 좀 받아라 그러지. 우리나라 재벌들도 변호사가 다 있지. 네. 우리나라 재벌들도 변호사가 다 있고 대기업은 또다 있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는 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소갈이하고 뭐 화병 생기고 이런 건 없어. 그때 또 한국에 없는 게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아, 그러네. 뭐야? 세라가 연말 며칠 때 분위기가 어땠나? 즐거웠어요. 아, 파티장 쫓아다녔나? 아,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와버렸고. 네. 미국, 캐나다는 사업을 열심히 안 한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거나 네. 그러면은 고독이 엄습하게 됩니다. 고독이 엄습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한다. 네. 근로자로서 성실히 땀을 흘리지 않는다. 네. 사업가로서 열심히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 네. 그건 고독의 성에 갇히게 된다니까. 한국에서는 뭐 실업자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놀잖아요. 네.
실업자들끼리 노는 사람 없어. 상대방이 놀아주질 않지. 자, 네. 이거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 이건 논리적 오류야 이런 게. 네. 여러분 싸움이 왜 생기는 거야? 왜 싸움이 생기는 거야? 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남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첫째는 자신의 논리적 오류를 자신이 모르거든. 네. 자신의 논리적 오류를 자신이 몰라. 네. 자신의 생각 속에 버그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내 생각은 정답이라고 밀어붙이니까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지. 자,